음식의 경연 방송 역사상 최초의 쌍둥이 세트가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물 이름이 붙은 동물 과연 다섯 개나 써낼 수 있을까? 동식물 지긋지긋하죠? 뭐 잡으러 다니고 이랬는 건 아닌데 열 개 하던 고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토막난 해삼의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말꼬리 읽기 문제입니다. 강사포 근데 대장 장군복 신발 지금은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하는 거지만 빨리 통일이 돼서 직접 한 자리에서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맞추기 경연 무대에 한번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네. 금강문입니다. 금강문. 금강문 앞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북쪽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늘을 배경으로 저기 지금 앞에 산봉우리가 쭉 있죠? 네. 과연 네. 벽이 아주 멋있게 생긴 벽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지층처럼. 지층처럼 보여요? 올라맨. 아니 저렇게 지금 요로 불쑥 올라온 바위는 내놓고 이 앞쪽 보라요. 벽 같아요. 벽 같아요. 돌고래 같아요. 뭐 비슷하게 갔어요. 산성. 너 진짜 똑똑하다. 요즘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쌓았던 성벽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성벽암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강문 휴식터에서는 토끼도 볼 수 있습니다. 보름달 보게 되면 토끼가 있죠? 개수나무 밑에서 절구질하는 토끼. 네. 그 토끼가 금강산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금강산의 경치를 날 좀 좀 보여주세요 하고 옥황상제한테 빌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다 정해서 내려버리는데 아쉽게도 금강산의 경치에 홀딱 반한 토끼가 하늘로 올라갈 날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벌을 주었어요. 거북이보다 더 느리게 행동했다고. 어떤 벌을 주었을까요? 저요. 다 줘요, 달.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휴, 깜짝이야. 자, 정답아! 올려주세요! 자, 1조. 돌로 만들었다. 못 올라가게. 네. 2조. 돌로 만듦. 3조. 바위로 만듦. 4조. 거북이 모양의 바위로 만듦. 몸만 거북이고요. 머리는 토끼인 돌이. 머리만 토끼고. 몸은 거북이, 역시 오전은 답을 써도 항상 좀 약간 차별화된 그런 정답을. 예. 자, 선생님 정답 말씀해 주세요. 달나라 토끼에게 너는 용궁의 거북이보다도 느리게 행동했기 때문에 마땅히 거북이로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끼의 머리는 그대로 두고 등에 거북이 처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토끼 거북이 바위가 됐습니다. 아, 예! 아! 예! 5조만 유일하게 예, 정답 맞힌 선생님 됐습니다. 5조 화이팅! 화이팅! 자, 출발! 사실 저는 등반하기 전에 이 날씨 좋을 때 봄이나 가을이면 정말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겨울 산행 맛에 또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 너무 좋고 근데 저희가 잠시 쉬었거든요. 식수 뜨는 곳. 아, 이 금강산은 뭐 식수 뜨는 곳이 특별하게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 전체 계곡 물 자체가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일급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강산 로드 퀴즈쇼 문제 주세요.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가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금강산으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구룡년의 맑고 시원한 물을 보고 옥황상제는 물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누가 감히 여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고 하고 오마하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볼로 옥황상제의 물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이것을 빼앗겨버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금강산 세존봉턱에 맨머리로 굳어져서 옥황상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가지고 가버린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 들어주세요. 대안, 대안. 1조. 왕이면요, 금강산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그게 왕이라고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요, 금강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옥황상제는 선녀에게도 날개옷이 없으면 못 올라가듯이 금관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자, 다 금관인데 5조는 계속해서 다른 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답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했는데 저희 둘은 3번 금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자꾸 날개옷 얘기하니까 아 금관이 안 될까 하다가 아 그냥 안, 싸움이 싫다. 날개옷 해. 그냥 의견이 분분하면 그냥 야, 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존중하는 거. 정답 확인해 주시죠. 정답은 금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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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뽑았다. 아이고, 이거 애들 앞이라 힘들 뒤로 오면서. 지금 아주 널찍하고 평평한 큰 바위 위에 저희가 다 서 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명칭은 뭔지, 왜 이렇게 널찍한 바위가 있는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올라왔을 이것을 엉덩이라고 합니다. 엉덩. 우리가 등맑은 물이 눈 폭포를 이루면서 흘러내린다고 해서 이것을 엉덩. 엉덩이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 앞에 지금 절벽이 있는데 여름철이나 봄철이나 여름철에 보게 되면 폭포가 내립니다. 억류폭포. 억류폭포의 높이는 58m. 결국 여기 올라와 있는 이것을 무대바위라고 하는데 손녀들이 내려와서 춤추면서 말한다고 해서 무대바위. 여기 왔는데 제가 시의 한 수, 금강산에 대한 시의 한 수 써드리겠습니다. 오, 박수! 금강산 만이천봉 다 돌아보고 나서 신선 넓은 롯데 위에 내 건너 올랐다. 비춰드는 해와 달 둥글기 거울 같고 하늘과 발밑의 땅은 작기가 쩍대만 하네. 동쪽은 넓은 바다 상신산 멀지 않고 북쪽은 운하수이고 새우등에 떠 있는 듯. 내 몰라라 이 세상 그 언제 생겼던가 오랜 세월 흘렀으니 봉우리도 못 잊었네. 우와. 우리 어린 친구들 꼬마 동물하고 지칭을 하는데 네. 그럼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그 뭐 늙은 동물하고 하나요? 아니면 뭐? 아니, 우리 쪽에서는 다 동무, 동리자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도 하고 동무자 붙이고 동무자는 친구란 말이니까 예. 동무. 예. 그리고 늙으신 분들 오면 그냥 할아버님, 할머니 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곳 무대바위 위에서 OX 퀴즈 우리 어린이들이 잘 맞출 수 있을지 문제 주세요. 북쪽에서도 교통위반 단속을 한다. X. 하면은 O 아니면 X. 동이자. 네,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4조.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 우리 1조. 북쪽에서는요, 더러운 차를 단속해요. 청소를 안 한 차를. 세차를 안 한 차를. 네. 교통위반 하긴 한데요. 우리는 벌금을 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 북한에서는요, 30가지 교통 법칙을 외운다나? 오, 정답 확인해 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오. 우리 1조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더러운 차도 단속을 합니다. 북쪽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105층이다. 맞아. 자, 맞으면 맞아, 맞아, 맞아. 틀리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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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북쪽에 150짜리 빌딩이 있어요, 확실히? 여관이에요. 여관. 묵는 곳. 류경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니, 류경 호텔에 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작은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다 못 지어지고 있대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105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거대한 재난과 피해를 주는 지진. 그러나 지진 피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재난은 아닙니다. 일부 집짐승들의 본능적 행동은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예측과 예보를 줍니다. 지진의 징후를 감지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새는 앵무새이다. 자, 앵무새면 오! 야호! 아니면 엑스! 야! 머리가 좋은 새, 나쁜 새가 있는데 제일 나쁜 새가 비둘기래요. 근데 앵무새도 머리가 나쁜 새에 포함되니까 오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대바위 위에서 펼쳐지는 OX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주시죠. 정답은 오입니다. 아, 이게 왜 이래요?
다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구력폭포로 출발! 저희는 지금 연주담을 지나서 비봉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북쪽에 계신 아주 잘생긴 남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위에 바라보이는 우름 보이지요? 네. 저게 지금은 겨울이 돼서 다 울었지만 여름에는 아주 기가 막힌 폭포랍니다. 이 폭포가 금강산의 네 개의 아주 이름난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개의 폭포가 뭐냐? 우선 첫째로서는 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구령폭포. 구령폭포. 둘째가 바로 이 비봉폭포입니다. 난 박연폭포. 아니지, 박연폭포는 개성에 있는 거고. 12폭포.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냉강에 있는 12폭포와 옥용폭포입니다. 그중에서 이 비봉폭포가 높이가 139m로서 제일 높습니다. 바이젤 꼭대기 뭐가 하나 있습니까?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같아요? 네. 금강산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 바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들인 경우에는 고을을 보면서 화장하는 모습 같다. 아시답니까? 아! 그 다음 애기 엄마들이 볼 때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 아시답니까?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볼 때는 책을 보는 모습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좌측을 떠봅시다. 이게 두 마리 짐승이 지금 마주보니 앉아있습니다. 예예예. 예.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네. 이제 말아맞춰 봅시다. 말이요. 민대요. 어머.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구아나. 도마뱀. 왼쪽 거는 토끼고 오른쪽 거는 곰입니다. 곰과 토끼가 마주 앉아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북쪽에서 만난 선생님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쵸? 네. 북쪽 얼짱 선생님께 자, 공부 많이 자, 문제 풀기 전에 저희 비봉폭포의 정장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봄이나 여름에 왔으면 저 폭포수가 막 떨어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예 폭포수가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봉폭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수야! 흘러내려라! 현실을 벗을 수 있겠죠. 다시 이 계절에 맞게, 이 시점에 맞게 다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폭포수야, 얼어라! 이야, 잘합니다. 예. 예? 한 번 더 흘러내리는,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모습 보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참 힘든데. 비봉폭포수야, 다시 한번 흘러내려라! 좀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예, 이게 특수효과이기 때문에 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비봉폭포 앞에서 계속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북쪽에는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라는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노래한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이곳은 이곳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존소리 있을 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함경북도에서는 방초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판 올려주세요. 1조 산삼, 2조 산삼, 3조 산삼, 4조 산삼, 5조 통황. 야, 5조. 야, 우리의 5조. 북쪽 선생님께서 직접 이 노래를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 쳐야지. 예.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금강산 고라내는 보물도 많네. 비로봉 밑에선 산삼 옥류동 고라내는 백도라지새. 아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박수! 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디어 구룡폭포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금강산 로드 퀴즈쇼 마지막 두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가 22문제를 맞췄고요. 2조가 32문제, 오, 3조 27문제, 4조 32문제, 5조 22문제 이래서 지금 2조와 4조가 공동 1위고요. 자, 우리 2조 지금 심정이 어때요? 떨려요. 떨려요. 그래도 뭐 이길 거예요. 오, 아주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4조. 만약에 4조가 최종적으로 1등을 하면 3명의 어린이 모두가 아무래도 한 명이 합류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합류하는 게 더 나으니까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자꾸 되네요. 그래도 우리 이깁니다. 하자! 하자! 좋았다! 같이 힘내자! 무조건 평양에 가는 거야! 두 개 이겨오면 우리 평양에 있을 거야, 알았지? 자, 뭔가 이상하게 마지막에 호흡이 잘 맞아. 자, 마지막 함께 힘차게 구원을 줘. 파이팅! 자, 최종 평양 수학여행을 확정짓 네, 마지막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개성의 박연폭포, 소락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폭으로 손꼽히는 구룡폭포는 금강산의 독특한 풍치와 힘찬 기상을 상징합니다. 이 구룡폭포 옆 바위에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한문이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 불자 끝 획의 길이는 과연 몇 미터일까요? 자, 자 1조! 1조 몇 미터? 7미터. 7미터. 2조! 13미터. 자, 3조! 7미터! 3조 7미터. 4조 13미터. 자, 지금 2조와 4조의 대결은 마지막 문제에서 예, 결판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 13미터. 자, 정답은요, 우리 북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 미륵불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방금 선택하신 것이 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정성인데 또 우리 대생인데 7, 8월에는 장마철에는 진짜 장관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망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뽀뽀미지는 그 앞에 물보라가 바로 여기까지 휘말려 오기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옷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상팔담이라고 합니다. 상팔담. 옛날에 그 탈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각기 못 하나씩 차지하고 모욕을 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울상자의 여덟 파트에서 상팔담이라고 합니다. 상팔담. 네 번째 탕이 바로 선녀 남부척 탕입니다. 아, 거기가요?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담수의 물이 바로 요 구룡폭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룡폭포로. 요즘 눈이 막혀서 잘 안 보이는데 돌들이 눈이 빨려서 한자로 썼습니다. 한자로 미륵불이라고. 미륵불이 길이는 총 길이는 26m. 불자 핵이 쭉 내려간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13m.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2조와 4조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 로드 퀴즈쇼 마지막 문제 주시죠. 상팔담에 전해 내려오는 존술 금강소녀는 남쪽에서도 알고 있는 손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 제목처럼 남과 북 전술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손녀의 날개 옷을 나무꾼이 훔쳐가는데 북쪽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훔쳐간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북쪽에서 손녀의 날개 옷을 훔치는 이는 누구일까요? 정답판 올려주세요. 남쪽에서는 누가 옷을 감추죠? 나무꾼. 그렇죠? 나무꾼. 북쪽에서는 사슴의 옷을 감춘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슴이 감춰놓고 나무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금강산 로드퀴즈쇼 마지막 문제. 자, 북쪽에서는 선녀들의 옷을 누가 감출까요? 정답은 사슴입니다. 자, 최종 문제까지 풀어봤지만 계속해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예비 문제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홍해에서 1차가 도착합니다. 아니, 누구세요? 아, 전 낌표 팀을 찾으러 와. 계속해서 동료를 데리고 있는 관계로 예비 문제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식물보고로 꼽히는 금강산. 그 안에 품고 있는 동식물의 수는 고대한 자연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금강산에서 금강국수나무와 함께 처음 발견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일석일종 식물로 꼽혀 북쪽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식물인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2조는 국수화. 국수화. 자, 4조는 금강초로. 세계적인 희귀식물. 자, 글쎄요. 자, 이번에는 답이 갈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경연수학여행에 누가 가게 될지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장장 2박 3일을 거친 금강산 로드 퀴즈쇼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주세요. 금강 초롱꽃입니다.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평양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북쪽 어린이들과 함께 퀴즈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동해 시리즈 1탄 남북 어린이 알아맞히 경연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동해 시리즈 2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우리 남쪽 어린이, 북쪽 어린이 모두 다 화이팅! 화이팅!